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 생방송 실시간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윤선입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취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 도시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어서 봄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전달하는 한 네. 여인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봄바람 여인은 대구에서 준비했고요. 이 수석과 곤충에 빠진 남자는 경남 MBC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주의 근대 문화유산을 찾아서 또 함께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시시각각 첫 소식 항상 활기찬 현장 분위기로 문을 여는데요. 오늘은 네. 목요일의 남자 김혁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 볼게요. 네. 김혁 씨. 예, 네. 준비됐으면 전해 주시죠. 생생하고 뜨거운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김혁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수성구에 위치한 범어도서관 5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왔냐고요? 3월이면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은 개강을 끝내고, 개학을 끝내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요, 조금 늦게 입학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입학식 제목이 참 재밌어요. 학교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수성 거꾸로 인생 학교라고 합니다. 오늘 그 대망의 입학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입학식 풍경과 오늘 입학하는 학생들의 얼굴, 각오를 잠시 후에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름만으로도 상당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거꾸로 인생 학교. 어떤 곳인지, 네. 어떤 분들이 계신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집중 취재 시간입니다. 네. 송민서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집중 취재는요, 도시농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도시농업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시와 농업의 합성어입니다. 도시 내부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이 바로 도시농업인데요. 주로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도시의 빌딩이나 또는 도시의 옥상, 그리고 가로변의 유휴지를 이용해서 유용식물 재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농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 역시도 대구시를 비롯해서 각 구군별로 다양한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MBC 제작진이 달성군을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사람들은 꼭 친구심 좋게 드립니다. 지금 제가 올린 거는 끝나 선착순입니다. 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면서 도농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원의 수업으로 식물의 전반적인 이론을 먼저 다루고요. 그에 따라서 요즘 인기 좋은 틸란드시아나 관엽식물, 수생식물들을 직접 실습을 해봐서 집에 가서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적인 수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예, 네, 평소에 화훼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원예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오늘 좀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6주 동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6주 후에 변화된 제 모습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화가 많으시고 심적으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농업 아카데미를 적극 활용하셔서 그 시간만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고 힐링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표정이 다들 아주 밝으십니다. 그렇죠? 네. 예, 달성군의 사례만 해봤는데 여기 교육기관이
소개된 거 보니까 상당히 긴데요. 네, 근데 뭐 한 가정이 10개월 동안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크게 3개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개의 과정이 크게 3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3월에서 5월, 그리고 4월에서 6월, 그리고 6월에서 12월 이렇게 크게 3개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먼저 3개의 과정, 생활 원예 과정과 슬로우 푸드, 천연 염색 등의 과정은 실습 위주로 3월에서 5월까지 이루어지고요. 4월에서 6월까지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 그리고 농촌 교육농장 품질 인증을 위한 교사 양성 기초 과정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인 6월에서 12월까지는요. 수시로 직접 농업과 농촌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선도 도시농업을 배울 수 있는 농심 체험과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반, 도시농업 컨설팅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네, 요즘 워낙 이런 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나도 이참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네, 방금 보신 도시농업 아카데미는요. 달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군 관내에 계시는 군민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월에서 5월까지 열리는 생활원예, 슬로우푸드, 천연염색 과정은 3월 2일 이미 선착순 마감이 됐지만 4월에서 6월까지 열리는 도시농업 전문가와 농촌 교육농장 교사 양성 등의 과정에는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교육 과정별 일정과 세부 계획은요. 달성군 농업지원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직접 달성군 농업지원센터에 전화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과정들은 전부 다 달성군 관내에 있는 분들만 네. 지원이 가능하신 거고요. 다른 지역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른 지역은요. 우리 대구시에는 9개의 구군에서 공연 텃밭과 옥산 텃밭을 이용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성구의 도시농업 사례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희 수성구에서는 공연 도시농업 농장과 그리고 옥산 텃밭 그리고 베란다 텃밭을 이번에 신규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베란다 텃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기가 많이 좋아서 이번에 1,500세트로 확대를 해서 2월, 3월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도 날아오고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우리 아이들이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따서 먹을 수도 있고 지금 봄 되면 저희들 딸기를 심을 겁니다. 딸기를 심으면 또 아이들이 같이 따서 먹고 그리고 가을 되면 저희들 고추를 심어서 또 아이들 또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해보는 수 있는 좋은 경험이 기대됩니다. 세우면 좋겠지, 그치? 우리 친구들 나중에 세우면 보자. 열매도 나와요. 뭐라고? 새수. 나중에 여기서. 열매 오고 새도 오고 꽃도 피고 좋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딸기가 열리면 먹을 거예요. 저희가 일단 탭이 넣고 로타리, 그러니까 밭을 가는 작업을 끝나면 이제 구획을 나눠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딱 분양을 딱 해줍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밑작업을 다 해드리는 거고요. 빨리 오셔가지고 농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너무 딱딱해지는 거죠. 마음조차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항상 이 돌만 밟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드러운 흙을 만지고 흙 냄새를 맡고 그리고 흙을 밟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여기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요. 같이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적인 모임을 여기서 가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게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눌 수 있는 거는 농사뿐이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많이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게 바로 이 농사 같아요.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네. 형태의 도시농업부터 해서 이 나름 어떤 도시 농업의 장점까지도 아주 알차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내외부의 벽면을 이용하는 수직 정원의 경우에는요. 네. 신청 기간 오늘 3월 18일까지입니다. 사업 대상 수성구 관내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또는 도서관 등의 공용시설이고요. 지원 금액은 장소마다 각 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으며 지원 금액의 10% 이상은 자부됨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베란다 텃밭 지원 사업의 경우는요. 3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성구 주택 또는 수성구의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선정된 사람에게는 상자 텃밭 또 상토와 종자가 들어있는 상자 텃밭을 한 세트씩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 세대당 최대 3세트까지 지원이 되고 대신 선착순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네요. 한 세트당 8,000원의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와 신청은 수성구 경제환경과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66-2653번, 2653번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수성구 살고 계신 분들은 베란다에 저렇게 하나 갖춰놓고 상추 같은 거 막 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먹고 하면 참 좋잖아요. 네. 보니까 3월 20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건 뭐 앞서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 우리나라만의 이런 느끼고 있는 매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 경향, 맞아요. 흘러가는 방향이라면서. 맞습니다. 네. 도시농업의 장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가 환경에 대한, 공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요. 네. 도시농업의 장점, 도시환경의 보전과 도시온난화 방지, 공기정화 등의 환경적인 이점을 가장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난 장소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영국의 에로트먼트 가든,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 캐나다의 커뮤니티 가든 등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참 잘 되어 있는 도시 농업의 형태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그 아이들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뭐 어디를 데리고 가나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텃밭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일구면은 괜찮겠네. 네, 아이들 요즘은 흙 밟을 기회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아이들 요즘 거의 흙을 구경하기가 힘들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어릴 때부터 자연을 자연스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 발달, 인성 교육에도 참 좋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텃밭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구 어린이 농부 학교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단법인 농업으로 가꾸는 시민 공동체가 운영하는 대구 어린이 농부 학교인데요. 대구시에 거주하는 5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상추와 고추, 또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직접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명 이상의 단체면 참가가 가능하고요. 인솔자가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1인당 딱 1,000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참가자에게는 기본 작물 씨앗과 채소 모종 그리고 농사 도구 등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 3월 18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조금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구시와 또 구군에서 지금 진행 중인 다양한 도시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네. 정말 잘 뿌리 내려서 좀 좋은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송민서 리포터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하고 28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조금 요즘 쌀쌀해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요즘 나가보면 뭐 매화도 이제 꽃망울 터뜨리고 목련 흐드러지고 이제 아 봄이 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봄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또 전달하는 한 여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방법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이 하나둘 기승을 부리는 지금. 꽃으로 봄을 전하는 봄의 여인이 있었으니.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려주는 것들이 또 꽃이잖아요. 그래서 꽃도 음악이고 음악도 꽃이고 또 춤도 꽃이 되는 그런 세상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녀가 봄을 전하는 방법은 뭔가 특이하다. 꽃으로 봄을 전하고 노래와 춤으로 행복을 전하는 봄의 전령사 구근재 씨를 소개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따사로운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에 봄꽃도 한창 절정을 맞이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매화밭에 묘령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그런데 예쁘다면서 꽃을 따면 어떡하나요? 꽃은 왜 이렇게 따시는 거예요? 아, 오늘 봄도 오고 지금 매화향이도 너무 좋아서 꽃차 만들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매화랑 선수유꽃 따러 왔어요. 꽃차로 봄을 전하는 여인, 오늘의 주인공 구근재 씨입니다. 자연에서 핀 꽃들로 수제 꽃차를 만들고 있다는 그녀.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서 봄꽃들 채취에 한껏 바쁜 손놀림이죠. 꽃봉오리가 너무 활짝 핀 거는 안 되고요. 이제 막 맺혀서 피려고 할 때 그 무렵이 가장 예쁘거든요. 한 요 정도? 지금 편 것도 있고 봉오리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에 담가 놓으면 꽃이 피어나고 너무 핀 것들은 수술이 이렇게 이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차색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봉오리들을 따는 게 좋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정성 들였던 꽃봉오리들이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 이제 이 꽃들로 수제차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아, 향기 너무 좋아요. 우리 향기로운 꽃차 한번 마실 가볼까요? 특집 꽃차가 만들어지는 곳은 대구 안에서도 예술의 거리로 통하는 김광석 거리. 그 거리 안에 구근재 씨의 작은 꽃 카페가 있습니다. 잘 마른 꽃봉오리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이맘때 먹으면 좋은 봄꽃차 어떤 게 있을까요? 매화는 뭐 진정작용에도 좋고 피부 미용, 뭐 심신 안정 이런 데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수유 같은 경우는 남자들한테 아주 좋답니다. 자양강장이 좋다고 하는데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많이들 쓰시고 작양, 모란, 복숭아 뭐 이렇게 줄줄줄줄 이제 꽃이 나오죠 이제. 저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어요. 계절별 꽃들이 가득하지만 역시 꽃하면 봄꽃이 최고. 봄기운 가득 담은 수제 꽃차를 즐기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는데 봄의 전령사가 직접 딴 매화가 동동 띄워진 수제 꽃차.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볼 때만 좋은 줄 알았는데 마셔보니까 향도 되게 좋고 맛있네요. 꽃 하나가 일상에 지친 마음을 그리고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 꽃을 땄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구근재 씨의 수제 꽃차. 그 꽃봉오리들이 따뜻한 물과 만나 다시 한번 은은한 향기와 함께 꽃을 피우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다고. 뭐 커피나 다른 녹차처럼 강한 맛은 없지만 그 향이라든지 꽃마다 맛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꽃을 다루는 그런 과정에서 그 향기에 취하는 밤들이 너무 좋았었고 또 사람들이 너무 예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꽃 향기가 가득한 카페 안 여기에 봄을 전하는 또 다른 꽃이 있다는데. 어허, 그녀의 손에서 독특한 비주얼의 꽃 발견. 제가 홀라 출 때 꽂는 꽃이에요. 하와이안 무궁화 꽃, 히비스커스요. 구근재 씨가 봄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훌라춤. 강사 경력 5년 차에 훌라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연이 나왔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이 마침 강습날.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훌라춤이지만 한번 배우면 그 매력에 빠져 꾸준하게 찾게 된다는데. 거리 공연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해서 이 춤을 어디서 하는지 찾아 다니다가 전 몸치라서 정말 무용하고는 담을 쌓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해봤어요. 봄의 여인들로 완벽 변신된 훌라걸스. 가오로 가는 손 방향 90인데요. 춤 동작 하나하나가 교감이고 또 소통인 훌라. 삶의 애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우아함은 배가 된다. 살랑살랑 몸짓에 보기만 있어도 봄기운 충전되는 기분. 하와이안 할머니가 부엌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요리를 하시다가.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막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거예요. 사실 제가 몸치라서 춤이라는 걸 배우고 싶었지만 굉장히 좀 망설이던 부분이었는데 그 삶의 어떤 애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으로 수어처럼 말을 하는 춤이라서 그게 막 녹아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 저거다 배워야 되겠다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유방암 환우들을 위해서 제가 재능 기부 무료로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훌라로 보람있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훌라 춤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봄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녀. 수강생들 또한 그녀의 밝은 기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음악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확 날리죠. 그럼 우리 선생님 뭐 늘 발전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고요. 항상 이 밝은 미소로 우리들 대해주고 하니까 저희들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서로 동료 간에도 우리 너무 지금 한몫하고 너무 좋아요. 이번에 새로 매화 짰어요. 매화는 저 피부 미용 그리고 심신 안정 그리고 향이 너무 좋잖아요. 훌라걸스와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D타입. 훌라걸스들에게도 봄의 기운 전달 성공입니다. 봄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는 구근재씨. 그녀의 일과는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는데요. 어느새 음악가로 변신한 그녀. 오전에 꽃을 따던 손으로 저녁엔 악기를 잡습니다. 저희 밴드 모임이라 가지고 오늘 연습한 날이에요. 이래봬도 밴드 활동 5년째. 독특한 가사부터 우쿨렐레 연주가 눈에 띄는 밴드 우쿨렐레 유칼립투스. 하와이 전통 음악인 멜레라는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메이비 선생님께서 훌라 춤을 같이 추면서 이렇게 퍼포먼스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그런 밴드입니다. 우쿨렐레와 훌라춤의 조합으로 전국 투어는 물론 다양한 버스킹으로 행복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 구근재 씨. 우쿨렐레는 소리도 너무 맑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움치박치 몸체를 불구하고 아마 성격도 밝아지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좀 확장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이제 분들과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공감대라든지 그리고 뭐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하루 일과의 마무리 또한 꽃과 함께라는 그녀. 춤과 노래에 이어 이번에는 그림인데요. 하얀 백지 위에 우롯이 혼자서 그려내는 꽃 그림들. 아무래도 제가 꽃차를 만들다 보니까 그 꽃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찌됐든 요즘은 제가 훌라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차를 만들고 또 이제 벗는 과정 중에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꽃을 그리고 있으면 그 꽃들에 대한 고마움도 좀 표현이 되고 그리고 또 선물하기도 좋고 또 그래서 손쉽게 그릴 수 있는 꽃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봄을 전하는 그녀의 마음이 꽃처럼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봄과 행복을 전하는 그녀에게 올해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원래 목표는 제가 요즘 시작하고 있는 이 꽃차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조금 더 대중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꽃과 함께 저희 우쿨렐레 음악 그리고 이렇게 또 훌라 같은 부분들이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훌라 문화가 조금 더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의 시작을 알리는 봄.
그 봄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 구근재 씨. 다양한 예술로 표현되는 그 봄이 사계절 내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네, 보통 네. 봄을 즐긴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나 아니면 그냥 햇볕 정도만 즐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봄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계시네요. 그 꽃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꽃차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도 주시고 그렇죠. 훌라춤도 봄이랑 저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살랑살랑. 네, 김광석 거리에 계신다고 하니까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놀러 가시잖아요. 가시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뜨거운 현장에 나가 있는 LTE 또 만나보는 네. 순서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김혁린 리포터, 아까 거꾸로 인생학교를 했죠? 네. 예, 연결돼 있습니까? 예, 김혁 씨 좀 전해주실까요?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 현장, 바로 입학식 현장에 다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잠시 후 7시가 되면은요, 본격적인 입학식이 거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일과를 마치시고 또 우리 업무를 마치시고 곳곳에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먼저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거꾸로 인생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거꾸로 인생학교 맥주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그린브로 정교원입니다. 아, 그 한 학과의 선생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맥주학과. 그런데요. 네. 제가 얼핏 봐도 선생님보다 뒤에 계시는 많은 학생분들이 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어떠신지요? 그래도 뭐 지금 뭐 서로 배워가면서 네네. 하면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습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강의를 할 때는 네네네. 자 맥주학과 수제 맥주학과 네. 수제 맥주학과의 학습 목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제 기대 수명 좀 늘고 네. 그다음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저와 함께 조금 취미로든 아니면 어떤 미래를 설계하는 것 해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 학습 목표가 대단한데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인생을 배우시겠네요. 네. 이제 그때는 학생이고. 네. 아,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학생분들을 직접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 지금 7시에 이제 시작되고 지금이 40분을 조금 넘기셔야 되는데 일단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나디근 얼굴 한 분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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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학생이세요. 구청장님이세요. 아이고 오늘은 뭐 두 개답니까? 예, 두 개다. 아, 어떤 일로 이거 오신 거예요? 그 인생 거꾸로 인생 학교로 가는데 네.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는데 네. 거꾸로를 어떻게 사는지 네. 한번 보려고. 아, 보기도 하고 또 네.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려고 네, 이왕 경례. 이렇게 오셨으니까 숨어 계셨잖아요. 네. 들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학생분들에게 좀 화이팅 하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신 주민 여러분. 새 인생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도전하고 네. 꿈을 꾸고 네. 여러분의 앞길에 새로운 희망과 화이팅을 빕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한번 수강 신청하세요. 수강 신청 맥주. 아, 그렇군요. 다음에 맥주 마저 저도 한 여러 대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구성장님도 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아, 학생분 한 분 계시는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고생 같아요.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거꾸로 인생학교의 하순주입니다. 아, 무슨 광호, 무슨 과에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도시농부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아, 도시농업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잖아요. 아, 지금 제일 먼저 이거 공부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심어보고 싶은 뭐 작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고구마하고 감자를 심고 싶습니다. 아, 고구마와 감자. 왜요? 고기 가장 쉽다 할게요. 아, 가장 쉽다 그래서. 아, 그럼 나중에 배우고 나면 수학을 할 거잖아요. 그럼 수학이 목적입니까? 먹는 게 목적입니까? 수학도 목적이지만 먹는 게 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럼 저도 좀 나눠줄 수 있나요? 그럼요. 야. 연락처 남겨놓으세요. 아, 꼭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벌써 활기차고요. 벌써 여고생입니다. 아, 또 한 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거꾸로 인생학교에 네. 영화학과를 영화학과 신입생 이화원입니다. 아, 영화학과, 영화학과의 돌발 질문. 예. 영화 배우 중에 가장 좋아하는 배우 한 명만 된다면? 옛날에 초원의 빛에 나오는 나탈리 네. 우드를 좋아합니다. 왜요? 옛날 학창 시절 때 봤던 명화들이 네. 굉장히 아련한 추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 로망이 지금 거꾸로 학교의 인생학교까지 오게 만들었군요. 네. 아, 근데 이제 영화를 배웠어요. 영화학을 네. 배웠어요. 강사진도 정말 빵빵하더라고요. 네. 대단한 강사진 있는데 배우고 난 뒤에 그럼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뭘 하고 싶으세요? 거꾸로 인생학교처럼 또 혹시 압니까? 뭘요? 제가 영화 수업 열심히 들어서 네네.
제2, 제3의 인생을 또 펼쳐나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 그 뭐 학생이라 그랬군요. 신입생은 예. 나중에 예. 대중영화제나 예. 대중영화제나 혹은 청룡영화제 이런 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 있죠? 글쎄요. 자신을 연기를 해봐야죠. 아, 그럼 근데 하고 싶은 게 감독입니까? 배우입니까? 아니면 편집입니까? 배우입니다. 유명한 대사 한마디 시작! 여기 적힌 여기에 적힌 비서 여기에 적힌 이름이 희미해질수록 네.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진다면 나는 이 바위에 적힌 글씨가 희미해질수록 네. 나의 사랑하는 마음도 희미해질 것이다. 아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근데 그걸 왜 오시고 계시죠? 어느 영화에 나오는 건데요? 초원의 빛에 나오는 와 이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와, 열정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면은 끝이 없다고 하죠.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장소도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충분히 배울 만한 거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거 그게 헛말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입학식이니까 다음에 이 또 학교가 열릴 때 그때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시고 또 주위를 돌아보면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공부할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시길 바라고요. 우리 학생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하나 둘 셋 꿈꾸고 도전하라. 그습니다 꿈꾸고 도전하라.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기였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중장년층들의 배움을 위한 거꾸로 인생 네. 학교라는 거였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배움의 재미에 빠져갈 분들의 그런 새로운 수강 인생에 저희도 함께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 거꾸로라고는 하지만 저도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뭐 농업에 영화에 예. 맥주까지 예 저희 나이 때는 참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지금은 좀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하려면 조금 바빠요. 아 그런가요? 네. 한 템포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네, 더 많은 과목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 다양한 과목에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만나볼 이분은 네. 수석하고 곤충에 푹 빠져 맞습니다.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일동 주목! 굴러온 돌도 박힌 돌도 아닙니다. 구르는 재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식량, 예. 장비자고 맛이 같아요. 미래를 앞서가는 농촌의 변화.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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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올해로 귀농 8년차 부부가 살고 있다는 의령군 칠곡면의 한 농장. 마치 마당에서 무언가에 한창 몰두 중이신데 가만 보니 여기에도 돌, 저기에도 돌이다. 돌이 와이드 맞습니까? 수석. My break. 돌이라 하면은 이 집에 들어온 이상은 좀 보면 신뢰가 돼요. 이 집에 딱 들어오는 중간에 수석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수석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넓은 자리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능을 갖다가 마음을 먹었죠. 그때 마치 화분에 물을 주듯 수석에도 물을 뿌려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돌에서 수석으로 바뀌는 과정이라도 볼 수 있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도 볼 수 있죠. 물을 머금기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윤기가 도는 수석. 성격 이롭지 않습니까? 옛날 수석은 옛날부터 고려시대 때부터도 하지만 조선시대 때부터는 좀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산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요? 해석 같은 경우에는 문양이 나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돌 같은 데는 이제 산속형성, 산을 형상을 나오게 그다음에 어떻게 계곡이 나온다거나 자연 그대로를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엔 금이야, 옥이야, 정성스레 오일 코팅까지. 이렇게 이제 기름을 칠하는 것들은 해석,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물상을 나게끔, 인물 나게끔 제가 한번 닦아놔준 겁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모은 수석만 무려 3만 점. 이런 게 조합이다, 이렇게 수석 같은 게. 지평선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런 돌들도 봐라, 자연 그대로 아이가. 자, 보면은. 이건 용석이고. 이건 이제 중국 용석인데. 이거 손 만지면 안 된다, 원래. 예, 예, 그거는 수석이라 하는 거는 만지면 사람 기름이 묻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 그렇기 때문에 난 자연석을 갖다가 자연을 갖다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A다. 돌에 얹은
달래자. 이렇게나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수석. 매력이 뭘까? 수석은 어떻게 보면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은 그대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죠. 요 수많은 수석 중에 1등 수석 대공개. 어떻게 보시면은 뭐요 하는 보이시나요? 희귀한 수석이 있는 곳이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국, 필리핀 등 해외 각지를 돌며 공수해온 수석들. 요새는 이제 돌도 그렇고 수석 같은 것도 그렇고 함부로 요새는 자연 보호를 위해서는 갖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더라도 그게 허가낸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수석을 채취해 오죠. 그 사이 돌만 맨날 닦고 물 주고 하고 또 돈 되는 아들은 밥을 안 줘. 간식을 좀 줍시다. 제사 내 안 주면 어쩔 줄 안 주고. 이 시간만 기다려온 귀여운 백복 오골개. 그런데 내가 가서 뭐 먹으라고. 사료가 아니고 뭐 벌레 같은데요. 사람도 지금 먹고 닭도 먹고라는 겁니다. 다 좋은 거 아니야. 갈색 거절이 너무 맛있어요. 잠깐 볼 준비 되셨나요? 벌레인데요. 네, 벌레인데 맛있습니다. 식품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소입니다. 요조석들이 사는 곳은 가지런히 정렬된 노란 박스. 미롬이라고 요즘 단백질 보충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곤충을 먹는 시대가 온다.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식용곤충. 예, 이것도 미래의 식량. 예, 힘잼바의 고무집니다. 진짜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예, 이거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2016년도 예, 3월 달에 등재가 된 겁니다. 식품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미럼을 고소한 애벌레의 줄임말인 고소해로. 흰점막이 꽃모지 유충은 꽃뱅이로 이름을 붙였다네요. 껍질을 한 11번. 아, 이게 알이 좀 그렇게 있구나. 예. 알바지. 알바지. 이거는? 그거도. 이것도 좀 알이. 왔다. 이렇게 살쪘다. 잘 먹겠네 아주. 장수 풍뎅의 유충에 비해 크기는 좀 앙증맞지만 영양가만큼은 어마무시하다고요. 병원에 한자 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예. 한자 기력 회복. 애벌레 시기를 지나 알을 낳고 성충이 된 곤충은 오골오골 오골기들의 영양만점 특식으로도 제공한답니다. 맛이 고소하고 비리지가 않고 껍질이 엄청 단단합니다. 한창 호기심 왕성한 아이들에겐 마냥 신기하고 귀엽고 맛있기까지 하다던데 지금은 뭐 만드시는 거래요? 네, 곤충 요리인데 탕수육 해보니까 되게 맛이 좋더라고요. 일명 꽃배기 탕수육. 거기다 고소한 토핑이 더해진 고소의 피자까지. 들어는 보셨나? 벅스푸드. 소고기, 돼지고기 부럽지 않은 고단백 영양식이다. 야, 조금 피자 두 개나 다 먹었네. 성장기 아이들은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겠죠? 피자하고 맛이 같아요. 그냥 주면 다 솜쳐가지고 먹다가 곤충이라는 걸 딱 알고는 막 이래 날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는 대중화가 돼서 많이 먹습니다. 호기심이 관심으로, 관심이 애정으로 커져가는 농초대 새로운 바람.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미래를 준비합니다. 저 먹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양분과 이런 것들은 거의 비교할 바가 아닌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식감도 느낄 수 있는 곤충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맛도 있고 영양도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네. 미래 그 식용 산업으로 각광을 예.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 역시도 좀 그 선입견 때문에 그런지 화면을 보기가 조금 화면 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네, 어렵더라고요. 예. 예쁜 것만 일단 요즘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네, 벌레는 아껴뒀고 네, 수석이 좀 신기하네요. 저분께는 수석이 좀 죄송한 뭐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거의 있죠. 다이아몬드를 다루듯이 네. 돌을 키운다라는 그런 개념도 저는 처음 봤고 정말 네. 신기하게 봤습니다. 네, 수석과 곤충에 빠진 남자분 잘 네.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주에는 뭐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문화유산들을 안고 있는 경주인데 그중에서 또 근대 문화유산을 찾아서 경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올 초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적산 가옥을 여러 채 사들였다는 보도와 함께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몇 달째 이어진 논란과 함께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는데요.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시행과 함께 영주, 목포,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 거리들은 문화재로 등록 고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근대 문화 유산들이 남아있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요? 경주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 유산을 통해 우리 지역 근대사에 한 발 다가서 봅니다. 경북도 내 근대 문화 유산은 총 658건, 그중 경주에서는 총 74건이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경주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 유산을 찾아보기 위해 아라키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아라키준 박사는 10여 년째 경주에서 생활하며 경주의 근대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라키준 박사는 최근 경주의 3.1 만세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교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원래 그 잣날에 현재는 두 가지 잣날이 있었어요. 아, 큰장 그리고 작은장. 큰장은 지금 현재 그 신앙은행 사거리 쪽에 열렸고 작은장이 이쪽에서 열렸는데요. 근장에서 하려다가 경찰에 잡혔죠. 그래서 불발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또 하자 해서 그 이틀 뒤에 작은 잔날에 여기서 봉한대 여기 그 앞에서 만세 독립 만세 시위를 했다.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에서는 네. 경주를 어떤 도시로 봤나요? 네, 그 경주에 그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네. 1907년쯤에 그 신민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일성 돈조론. 그러니까 그 큰 거로 경주가 많이 활용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그런 고고학적인 증빙 자료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고고학 조사, 그때는 고적 조사라 했지만은 고적 조사가 그때 당시 조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단서. 당시 경주의 고분들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의 지휘 아래 발굴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금관 등 신라의 화려했던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라의 문화유산들은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들에게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게다가 화려해요. 네. 엄청 금제품도 많고 뭐 고고기나 뭐 아주 귀한 그 보석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 고고학적인 성과도 성과지만은 그것과 함께 그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화가 된 거죠. 관광 차원으로 엄청 그 이게 부각됐어요. 막 그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걸 보려고 또 맞습니다. 한국인 일본인들이 또 많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자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만나고 오게 된 거죠. 전도부는 돈치 전체에게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 조선인들도 많이 여기 와갖고 뭐 수학 여행이다 와갖고 그 자기들의 조상들의 신라인들이 아 이렇게 화려한 그 유물을 작성 그 만들었구나 만들어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 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부심이 생기는 계기가 그렇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노렸던 것이 아니지만 조선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해석의 그 다양한 해석이 교차하는 장이기도 하고 신라시대 유물 발굴과 함께 더 많은 일본인들이 경주를 찾게 됐습니다. 수많은 문화재의 훼손과 수탈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독립을 이루기 위한 조선인들의 움직임도 거세졌습니다. 당시의 건물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지만 그때의 정신과 이야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에는 또 어떤 근대사의 이야기가 담겨있을까요? 경주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경주문화원. 경주문화원의 멋스러운 건물들은 조선시대 주요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 건물이었다가 1926년부터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경주분관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곳은 현재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데요. 성덕대왕 신종이 있던 종각 역시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반면 사라져버린 건물도 방치된 건물도 있습니다. 아 이제 이 건물이 딱 봐도 그렇죠. 근대 건물 같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색적이죠 분위기가. 네. 눈에 띄게 독특한 외관을 가진 이 건물은 경주 최초의 신식 의원이었던 구 야마구치 병원 건물입니다. 현재 경주경찰서의 체력 단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비교적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존을 위한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쓰레기도 있고 거의 관리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가 되어야 이런 것도 해결되는 문제라. 193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점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라인의 미소라 일컬어지는 얼굴무늬 수막새가 이곳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의사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곳에 근무했던 의사 선생님이 가까이에 있었던 그 골동품점에서 그곳을 구입하고 가지고 있다가 일본에 건너가버렸어요. 그게 그랬더니 새롭게 박물관이 지을 때 관장님이었던 박일훈 관장님께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몇 번 그 요청한 결과 다시 한번 돌려받게 된 그런 그 사연이 있는데요. 근데 우르르무니 스막스가 요즘 단독의 기화로는 최초로 한국의 보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기한 그 유물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물이다. 그런 면에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 예, 여기 절이네요. 확실하게 봐도 우리나라 절하고는. 이어서 찾은 곳은 2006년 12월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서경사입니다. 1932년경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서경사는 일본인 재력가가 모든 자재를 일본에서 들여와 지었다는데요. 당시 낯선 모습으로 우뚝 선 이 절은 조선인들에게 위압적인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절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하며 그 여기 근처에 지금 그 동상병원으로 의 그 부지인데요. 거기가 옛날에 그 시바타 요관이라는 경주 시내에서 가장 큰 요관이었었어요. 2층 건물에. 근데 거기 주인은 엄청 그 돈을 벌었어요. 이름이 시바타 단크로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뭐 시바타 단크로는 1927년에는 환갑 잔치를 3일 연속이에요. 3일. 계속했다. 그것이 그 신문에도 나와요. 그게 당시에 그 정도의 가프가 됐는데요. 근데 그것은 요강호만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은 이 사람은 그 문화재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밀매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결탁된 사람이 당시 경주 박물관장 초대 박물관장이었던 모로가 히데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주 극진한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이익도 포함해서 이런 절을 지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절은 한국분에게는 아주 굴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아,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도 이 절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에 본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애버리면 제가 그런 연구할 기회도 아마 없었을 거고 그런 시바타 단코로랑 모로가히데오의 관계라든가 아, 그런 것도 추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과거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알려주는 산증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그런 역사이더라도 남겨야 되는 무슨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경주의 객사 동경관입니다. 1907년경에 공립 경주보통학교로 이용되다가 해방 후에는 임시수용소로, 6.25 전쟁 당시에는 임시대피소로 사용될 만큼 기나긴 역사를 가진 장소였지만 1952년 경주교육청 건립을 이유로 기울어져 있던 대청과 동원 건물은 허물어버렸고 안타깝게도 서헌만 남아있습니다. 최근 경주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있는 근대 건축물도 있습니다. 1936년에 지어진 경주 역사인데요. 철거냐 보존이냐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까지나 경주 시민이나 한국 국민이 정하는 일이라서 제가 뭐라 그 참견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그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이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는 잘 인식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게 낫다. 1936년 말에 여기 그 이곳 지어져서 그 은연되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다른데 견지역이 지금 소라보르 문화회관 쪽에 네네. 견지역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곳은 뭐 일제기의 잔재다. 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일제기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수학여행생은 여기를 통해서 다 그 신라의 위대한 유적을 보고 자기의 그 민족 의식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아 돌아가게 되는 그 현관이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일제기에 그 안담한 기억이 그 담겨져 있는 공간인 동시에 그런 민족주의를 키우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대 문화유산은 이색적인 분위기의 건축물로 도심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존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이미 사라진 건축물들처럼 사진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근대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은 얼마나 더 오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경주하면 어떤 역사적인 문화재만을 생각했지, 그렇죠? 네. 예, 지역 곳곳에 이런 근대 문화 유산이 남아있으리라고는 또 생각을 못해봤었고 그 속에는 또 일제 그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도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대구에도 그 근대 문화 거리도 있고 근대 골목 투어도 있고 이렇게 근대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사실 네. 말한 것처럼 이색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 공간이 존재하는 그런 의미나 이런 걸 깊이 생각을 못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거닐어 보시면서 좀 잊고 지냈던 그런 역사 같은 것도 한 번쯤 되새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시 7분 이제 저희도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또 마지막 목요일이네요. 오늘도 뭐 바람도 좀 불긴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좀 높았고요. 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기온 늦겠는데 밤에 비 소식이 80%입니다. 예. 간만에 뿌려지면 좋죠.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